자, 오늘은 그 학점 낸제 시작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매달 이제 개강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시기도 중요하지만 종강 시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초에서 8월 말 사이에 수업이 끝나는 수업은 다 1학기 수업, 9월 초에서 이제 2월 말 사이에 끝나는 수업을 다 2학기 수업이라고 하고요. 1학기 최대 8과목, 동일 연도에는 14과목까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는 이렇게 16과목까지도 수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위 대상자분들은 학위 신청 기간 전에 수업이 마무리되셔갖고, 이 학점 인정까지 해야지 학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 학위 대상자분들은 1월 15일 전에, 8월 학위 대상자분들은 7월 15일 전에 이제 성적이 나와서 학점 인정도 하시고 학위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년제 전문학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